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는 7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8가지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전국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7월에는 지난달 예보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피부염이 경고와 위험 단계로 계속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식중독 또한 예상대로 7월 전국 여러 곳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영유아 수족구병도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에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서인지 7월에도 전국적으로 경고 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7월 유행성 질환 중 경고와 위험 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것 바로 눈병입니다. 특히 7월에는 눈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결막염이 늘어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 결막염 진료 환자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줄었던 해에도 8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눈물과 분비물이 늘어나며 이물감이나 눈부심, 시력 저하 및 통증도 동반됩니다.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각막이 탁해지고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바이러스 결막염, 나이대별 진료 환자 분석 그래프인데요. 9세 이하가 가장 많고 보호자인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 예방을 위해 여름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 후에는 눈에 이상이 없는지 꼭 살펴봐주세요.